이번 편은 울릉도 투어 3일차 북면의 코끼리 바위와 관음도 평바위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상이 좋지 않아 오전 다이빙으로 마무리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공암은 넙치와 돌돔떼 그리고 문어까지 풍부한 해양생물상을 보여주었고 관음도 평바위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폭돔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스쿠버넷 채널. 이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동남풍을 피해 북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동항에서 관음도까지는 빗바람이 불었고 관음도를 지나니 다시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추산의 송곳바위를 지나 현포의 코끼리 바위, 즉 공암으로 향합니다. 공암은 현무암 주상절리가 드러난 것이 마치 코끼리의 거친 피부와 흡사해 보입니다. 김돈희 강사의 브리핑을 듣고 입수를 합니다. 아치를 가기 전에 먼저 크레바스 쪽을 향했습니다. 좁게 갈라진 틈속으로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고 들어오는 다이브들을 촬영합니다. 울릉도는 이런 특색 있는 지형들이 있어 촬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수중 사진을 촬영하는 일행이 있으면 인생샷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박정렬 강사는 오늘도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도 한 컷을 얻었습니다. 크레바스에서 나와 다시 하강하여 공암의 아치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코끼리의 코쪽 절벽에 부채불 산화와 해면 등의 부착 생물들이 가득합니다. 돌돔과 자리돔들도 많이 보입니다. 앞서 가다 뒤돌아보니 돌돔들이 뒤쪽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치 속 공간이 넓어서 구석구석 돌아보는 것도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다시 한번 코쪽 절벽을 따라 되돌아가 봅니다. 바닥 근처에는 어린 돌돔들이 가득합니다. 박정렬 강사가 자리를 비켜주면서 돌돔들이 많은 곳에서 픽스샷 연습을 해봅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어린 돌돔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떼지어 나타납니다. 말주치도 보입니다. 갑자기 건너편 바위로 넙치 두 마리가 날아와 앉습니다. 라이트 불빛에 어른거리는 물고기들이 먹잇감들의 활동으로 보였나 봅니다. 조심조심 천천히 다가가 봅니다. 좀 더 기다렸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다가갔는지 넙치 한 마리가 먼저 자리를 틀고 날아가 보입니다. 큼직한 쥐노래미도 한 마리 보였습니다. 다이버들이 모여있어서 가까이 가보니 문어가 한 마리 보입니다. 숨을 곳을 못 찾았는지 바닥의 작은 돌에 기대 다리로 머리를 감싸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잠깐 멀어지니 그때서야 먹물을 끊고 정상적인 위장 자세를 취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바닥에 가만히 붙어있는 문어를 촬영하는 것도 오랜만입니다. 커다란 문어 한 마리만 봐도 다이빙 중에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아쉽지만 문어에게 작별을 구하고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상승하는데 엄청나게 긴 자포동물 군체가 쌀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독성이 매우 강한 녀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조심조심 촬영하고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공암은 현포어청교의 일종 공동어장인데 바위벽에 가득 붙은 홍합들이 주소득원입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울릉도 홍합은 개당 3,000원이 넘을 정도라고 하니 어민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홍합들을 구경하면서 안전정지를 마치고 상승했습니다. 배를 돌려서 관음도로 향합니다. 배가 흔들려서 멀미를 하는 다이버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이빙 포인트인 관음도 평바위에서는 입수하자마자 바로 혹돔을 만났습니다. 덩치가 제법 크고 혹도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굴에 들어간 녀석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굴 앞에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돌아봅니다. 감태줄기 사이에 숨어있는 쥐치를 쫓아가 봅니다. 선명한 흰줄 무늬가 있는 폭돔 유어를 보지만 이 녀석도 그리를 안 죽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돌기의 삶은 먹이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데 바위의 해조류를 먹고 붉은색을 띠는 것을 홍삼이라 하며 귀하게 여깁니다. 개볼락도 한 마리 보입니다. 관음도 평바위 포인트는 큰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위 위쪽으로는 미역과 감태, 대황 등의 해조류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위 아래 굴 속에는 폭돔, 뱅해돔, 돌돔, 볼락 등의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돌돔들은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뱅해돔들은 멀리서 다이브들만 나타나도 바로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는 감태와 대황을 구분할 수 있나요? 지난 편에서 얘기했듯이 대황은 옆 상체로 이어지는 줄기가 갈라져 있습니다. 매년 성장하면서 갈라진 줄기가 또 갈라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대황은 줄기가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관음도는 현무암 지형이나 회식 동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오전에 다이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날씨가 감쪽같이 좋아져서 아쉬웠습니다. 쉬고 있는데 박정열 강사의 인스타 친구인 우민수 연구원이 방문했습니다. 울릉도 독도 이야기도 해주시고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에서 만든 해양쓰레기 수거백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다이빙 못할 줄 알고 낮수를 하지 않았다면 내수전 비치에서 야간 다이빙이라도 하고 싶은 날씨입니다. 아쉽지만 우리 식당을 찾아 꽁시 오징어 물회로 일찍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편은 울릉도 최고의 포인트인 쌍정초 다이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끝없이 힘을 하시는 방어 토네이도는 정말 악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쌍정초의 혹돔들은 울릉도의 다른 곳에서 봤던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가 크고 마리수도 많았습니다. 또한 대물띠볼락 물론이고 동해안에서 보이는 섬유세닐 말미잘 굴락까지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한다면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